자,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머네 GFC 라이브쇼 사랑의 콜 센터. 자, 오늘도 사랑의 콜센터에 방청객이 오셨어요. 아, 네. 그래서 텐션을 한껏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우리 그 방청객분들이 함께해서 더 텐션이 잘 올라가고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수연 그리고 랄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와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 아, 화려합니다. 라인업이 아주 화려해요. 아, 무려 이 팀 이름에 신이 들어가요. 신. 아, 신이다. 얼마나 잘하면 신이 들어가요. 갓. 예예. 불타는 트럼펫의 형라인 유닛 손태진, 신성, 에녹 합쳐서 불타는 신의 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시죠. 그럼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의 손에서 맏형이고요. 에녹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녹. 네, 신의 손에 신을 맡고 있습니다. 아, 저는 분위기 담당이죠. 네, 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성 씨. 네, 신의 손에서 손을 맡고 있는 오늘 두 번째 출연 손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손태진 씨는 두 번째예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형님 익숙하죠, 이제 두 번째니까. 그죠? 되게 편하긴 한데 또 이제 오늘은 더 편한 게 든든한 형들까지 같이 하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에녹 씨는 처음 뵙고, 네. 신성 씨는 두 번째입니다. 제가요? 예, 제가 운영하는 짬뽕집.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사실, 짬뽕 먹으러 갔어요. 사실 네. 저도 근데 그때 뵀었어요. 아, 옆에 계셨었어요? 아니요, 그때 말고 다른 때 가가지고 또 짬뽕집에서? 네, 맞습니다. 짬뽕을 좋아하시네. 그 지인분들하고 식사하실 때 옆에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거기 PPL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그거 찍어가지고 네. 갔을 때 당시 전 직접 서빙을 해주셨어요. 오, 진짜요? 네. 제가 이제 그 뭐 브랜드 모델이어갖고 네. 근데 그 짬뽕집은 없어졌습니다. 상암동에는. 예, 물을 닫았어요. 아쉽네요? 왜 닫았어요? 왜요? 매출이 좀 그랬구나. 힘들기도 하고. 너무 맛있던데. 힘들기도 하고 그래갖고 예, 운영하시는 분이 힘들어해갖고 예. 여튼간 뭐 장사는 잘 됐습니다만 예. 자, 우리 신의 손이 나왔는데 어떤 팀이 어떻게 세 분이 이렇게 뭉쳤는지 간략하게 좀 들으신 분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연 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셋이 모이게 되면 신의 손이라는 그 어떤 그냥 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이름? 별명 같은, 네, 별명 같은 걸로 시작을 했어요. 센스 있다. 네. 네, 괜찮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뭐 원래 한 명까지 더 더해서 한강형이라는 참가자가 있었는데 신의 한 손 이래가지고 더 완성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괜찮은데? 네. 아, 한 분 그 조남이 한강. 네네네. 근데 아쉽게 이렇게 못 올라와서 빠지게 돼가지고 좀 한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강 씨가 하지만 근데 이걸로 이렇게 활동할 줄 그때는 몰랐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찮게 저희 세 명이 함께 모이면서 아, 신의 손보단 더 친근한 이름은 없겠다. 네. 그래서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유닛이죠, 이제. 맞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불타는 F4는 이미 다녀가셨어요. 네, 맞아요. 네. 예. 이제 어떻게 뭐 보다 보니까 OB와 YB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생들이 F4가 되고 네. 탑 세븐 중에서 저희가 이제 또 신의 손으로 유닛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영어 그룹명이 무려 BTSES예요. BTSES? SES. 저희도 좀 낯설어요. 네. 네. 뭐예요? 약자는 거예요? 그뭐 불타는 신의 손 하다 보니까 BTSES가 되는 거예요. BTSES. 진짜 이게 센스 있다. 영어로 올라갈 때마다 사실 조금 무서워요. 왜죠? 알잖아요. 왜 알잖아요. 왠지 모르게 드림스 컨트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막. 아니, 거기도 있고 또 BT BTS. 맞아. 아니 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말을 못 할까요? 네.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이돌 남자 그룹과 걸그룹의 이름이 합쳐진. 그러니까 BTSES. 아이고, 불타는 신에서는 데뷔곡. 이제 한번 홍보 들어가시죠. 가열차게 홍보하시죠. 저희가 두 곡이 나왔는데요. 지난 30일 날 나왔던 In My Life라는 곡이 있고요. 그거는 팝 락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트롯맨들 출신인데 팝 락이라는 장르로 하나를 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최근 13일 날 나왔던 곡인데 정말 정통 발라드. 예, 정말 정말이죠. 네. 1월 13일. 네네네. 그저께네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발라드가 나왔는데요. 그 제목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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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똑같은 제목의 노래가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 하지만 네. 이제 세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아시나요가 네.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바람을 갖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개날프고 뭔가 그 미성의 조성모 씨의 노래와는 달리 세 분의 또 웅장한 목소리가 들리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이제 또 발라드와 트로트의 요소들을 조금 섞으면서 뭐 발트로트 이런 그런 발로트 아니면 트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세 명 다 워낙 장르가 달라요. 뮤지컬 출신 그리고 아예 전통 트로트 출신 10년 차 가수 그렇죠. 이쪽은 성악 성악이다 보니까 다양한 장르네요. 이 셋의 합이 또 새로운 매력으로 그리고 새로운 곡 이 곡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또 탄생하는 게 아닌가. 진짜. 사실 뭐, 이런 조합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조합은 없었다. 이것은 트로트인가 성악인가 뮤지컬이. 그렇습니다. 많이 부딪히진 않았어요? 아 이렇게 이건 요런 느낌으로 불러야 돼. 사실 아, 저희는 뭐 거의 부딪힌 건 없어요. 서로 이렇게 뭐 좀 양보할 거 양보해주고 따라갈 건 좀 따라해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건 없었어요. 이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게 가이드 자체가 왔을 때 너무 발라드인 거예요. 네. 완전 실용. 완전 발라드. 저희 셋 다 처음 체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발라드가 왔었죠. 완발이 왔구나, 완발. 네. 그러니까 완발이 트발로. 저희가 그거를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색깔로 어떻게 이걸 재해석할까? 녹여낼까? 고민을 많이 했죠. 아시나요라는 노래인데 뭘 물어보는 거죠? 뭘 아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하나의 팬송이라고 할 수도 팬분들에게 바치는 맞아요. 노래 네.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고백하는 고백송이에요. 고백송이에요? 뭐 저희 입장에서 부르면서 이제 팬들에게 부를 수도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그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떠오르길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팬송이긴 하지만 또 이제 뮤비도 나왔거든요. 뮤비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따님과 또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는데 부족으로도. 예. 예. 근데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고 또 우리가 또 나이가 먹어도 딱 보게 되면은 그래도 어렸을 때 그 계속 우리 아버지도 그러거든요. 너는 나이를 40을 먹든 뭐를 먹든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내놓은 네 살 외기의 아들로 보인다. 약간 이런 감성.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죠. 평생 자식이죠. 네네. 그러면서 마지막 있어요. 포인트가 어머님과 손을 잡고 딸과 공연을 보러 옵니다. 근데 저희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약간 감동적인. 네, 근데 저희가 요새 콘서트를 다니지만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보죠. 부모하고 이제 같이 함께 오는. 3대가 같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3대까지. 와. 팬층이 아주 스펙트럼이 넓네요. 와. 많이 넓어졌습니다. 뮤직비디오 스토리 듣고 소름 돋았어요, 진짜. 빨리 들어보면 안 될까요? 라이브로 들어볼까요? 라이브 그냥 들어봅니까? 오늘은 한번 그냥 들어보고 음원으로 그래도 부르고 싶지만 강화하셨잖아요. 저는 살짝 기대했잖아요. 저한테 인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당황 안 하시고 오늘 라이브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완성도 있는 음원으로 더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너무 아쉽네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불타는 신의 손에 아시나요? 감동적이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아우 따뜻해지네요, 많이. 본인이 이제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부모님의 그 소중한 사랑이라든가, 네. 뭐 친구의 소중한 사랑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형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대입해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의 노래.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뮤직비디오랑 같이 봤잖아요. 네. 아우 근데 뮤직비디오 보면서 음악을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되게 따뜻해지고 엄마 생각났어요. 사실 좀 뒷부분도 더 있거든요. 그 뒷부분 보다 보면 그때 진짜 눈물 나요. 예, 저도 보면서 몇 번 눈물 흘렸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너무 잘 만든 거 같아요. 음악이라 너무 음악도 너무 좋고 노래 너무 좋은데요, 진짜. 세 분의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예. 저희도 놀랐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어울릴 진짜 거라고는 진짜.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이 발라드라서. 아니요. 원래 있었던 팀 같아요, 그냥. 네. 저희가 각자 노래를 부를 때는 목소리가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른데 이제 세 명이 이제 합쳐질 때 그럼 얼마나 좀 지저분할까 잘못하면. 튈까 막 그죠. 튀기도 하고 뭔가 안 맞기도 하고 할 텐데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너무 좋았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네네. 너무 잘 들었고. 방청이 문자 좀 읽어 볼게요. 네, 우리 후기도 보면은 2879 님 세 분 얼굴 보느라 노래를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 2879님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시영이 되시는 아, 고맙습니다. 얼굴 보느라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혹시 저 뒤통수만 보신 거 아닌가요? 네, 공유 기사님.
뮤비를 보니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 그러니까 이거 엄마 보고 싶게 된 맞아. 아빠 엄마 보고 네. 싶게 만든 네.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 다음 문자를 우리가 에녹 씨가 좀 읽어주실래? 2818 분이신데요. 아시나요 뮤직비디오에 엄마와 딸 나오는 장면을 보면 결혼 전 엄마와 같이 대학로에서 공연 보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엄마에게 전화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좀 거세요 여러분들. 꼭 이런 노래를 듣고 뭐 이래야만 전화를 합니까. 네. 네. 문자 보내셔도 되고 예, 예. 또 라디오 들어오기 전에 부모님 엄마랑 통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하면 어머니 괜히 기다리시고 좋아하셔요. 맞아요. 저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생방 전에 늘 전화를 했거든요. 아~ 어머님이 전화하시고 기다리시더라고요. 효자시다. 안 하시면 이제 기다리시겠네요. 그러니까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 그렇습니다. 3956님 마음이 따뜻한 느낌, 눈물 쏙, 천상의 목소리네요. 살짝 쿵, 심쿵했네요. 네. 노래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 나실 것 같네요. 아유, 대박 나셨죠? 파이팅! 사실 대박 나고 네. 있습니다. 대박 나고 지금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따끈따끈해요. 아니 사실 네, 컬투쇼, 예, 컬투쇼에서 나오는 이게 노래를 해주면은 그 노래들이 대박이 나더라고요 항상. 아하. 제가 좀 애청자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틀어준 노래들마다 보면 다 히트를 하더라고요. 그쵸. 대박입니다. 네. 이거 토요일 날 이제 방송 나오고 나면 네. 끝났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예. 아, 저희 활동 안 해도 됩니까? 아, 그 정도예요? 활동을 좀 해셔야 돼요. 활동 해야 돼요. 아, 해야 되는 거야. 네, 좀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을수록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팬분들이 좋아하시죠. 자, 이제 사랑의 콜센터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볼게요. 코너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투쇼 문자 게시판에 문자를 보고 아무나 뽑아서 즉석에서 전화를 드리는 곳단 코너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곳단 코너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많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이 코너. 무척 그냥 막 노래하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시겠네 신석 씨. 네. 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바로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아하! Oh no! 하지만 네?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시면 하하 백화점 상품권을 날아갑니다. 노래만 들으면 되는데 그걸 중간에 끌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자 5293님 후기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지난주에 100일 동안 매일 만보씩 걷고 계단 16층을 오르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사연을 보내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네 기억나요. 날랄님 노래 너무 잘해요. 막혔던 속이 뻥 뚫렸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살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도 운동은 계속하고 있어요. 언젠가 살 빠지면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컬투쇼. 이렇게 후기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아요. 근데 네. 노래 워낙 잘하시니까 랄랄이 노래 잘하죠. 랄랄 우리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처음 했을 때보다 우리가 늘었어. 네, 점점 계속 실력이 우리가 늘어. 이렇게 노래방 갔지만은 일주일에 와서 한 번씩 계속 부르니까 네. 조금씩 늘더라고요. 생으로 부르셔도 이 목소리 자체에서 그 네. 리버브 효과가 다 나오시니까 네. 왜 그래요 또 첫 번째 순서인데. 네. 아,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볼게요. 첫 번째로 네. 갑니다. 첫 번째 순서는 랄랄. 이거 노래 실력을 좀 볼 수 있는 노래 아닌가요? 맞네. 왜 그래요? 지하에 술 한 잔에요. 술 한 잔에요? 아, 왜 그래요? 아니 너무 추워져가지고 날씨가 감정에 뭔가 있나요? 아 너무 추워져잖아요. 아니 이제 또 술도 마시고 해야지. 쌀쌀해졌으니까 또 술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한 잔에요. 하나 한번 갖고 와봤어요. 좋죠. 이런 추운 날 뜨끈한 어묵탕에다 그냥 술 한 잔 딱 내병 각이죠. 예. 제 자리에서 뭐 예. 콜센터 또 한번 회식해야지. 아 네네. 자, 후보 문자 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2061님 어제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마누라랑 대판 싸웠습니다. 아내가 니꺼 갖고 방에서 나가 하길래 마누라를 대뜸 끌어안고 나왔거든요. 오, 야 상황 대처를 잘했다. 이런 거 좋잖아. 서로 뻘쭘해져서 뭐 하는 짓이냐며 야밤에 또 싸웠네요. 여성분들 남편이 이러면 심쿵하지 않나요? 추신 남성분들 가끔 이런 행동하면 용돈 5만 원 올라갑니다. 오~ 약간 싸웠지만 설레 막 화낼 때 막 입으로 막고 막 막 여자분들이 키 작으니까 막 이렇게 안아서 올려버리고. 야 이거 좋다. 설레잖아요. 네 거 다 갖고 나가 여기서 네 거 나가 그래요. 자리 딱 들고 나가는 거야. 내가 네 거야? 내가 자기 거냐고? 왜 그래? 이러지 마 놔. 내려놔. 그래구. 야 이거 좋은 방법이네. 남편들 꼭 써먹으시길 바라. 아 근데 이게 한 번에 못 들면 그것도 되게 이상한 상황. 그럼 진짜 그렇죠. 그런 싸움. 말씀하세요. 약간 후들거리면은 아 되게 없어 보이고. 그럼 그냥 싸울 것 같아요. 한 그렇죠. 번에 들어야 돼. 80kg여도 한 번에 들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와이프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아니 들어야죠. 야, 못 들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 들어야죠. 이거는 이혼이야. 못 들으면. 들어야 돼 무조건. 아 그러네. 그런 상황이 있었네. 손태진 씨가 아주 정확히 체크를 잘. 아, 잘못하면 약간 시름한파 하게 되는 줄 알 것 같아. 아, 거의. 아 그렇게 스윗하네요. 들다가 툭 내려놓으면 어떡해. 자, 두 번째 문자. 네, 3920님. 아 웃긴다. 택시 기사입니다. 예, 베트남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인데 장 트러블이 시작돼도. 아이고. 와이프가 출출할 때 먹으라고 준 삶은 고구마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고민하다가 다른 차선에서 끼어들 때 크락션을 누르며 방귀를 꼈고 빵빵빵빵. 손님이 못 들었겠지 생각하며 안심했죠.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님 이거 드세요. 어, 베트남 손님이 하며 가스 활명수를 주시네요. 한국 여행하면서 응급약으로 먹으려고 했대요. 아 창피. 아하. 베트남 손님은 서비스인 줄 알았나 봐요. 베트남 손님이. 아. 손님한테는 방구를 먹이나 보구나. 아, 크락쉐를 누르면서 낀 게 너무 웃기네요. 방구 소리가 더 컸나 봐요. 자, 다음 문자를 우리 앤옥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2635 분이신데요. 지난주에 로또 마킹해두고 깜빡해서 구매 못했는데 2등이더라고요. 옥당에서 죽을 것 같아요. 아. 아니 2등 하셨는데 마킹만 해두고 못 산 거지. 아 못 산 거야? 못 산 거야? 마킹만 하고 영수증을 빼야 되는데. 아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매번 똑같은 번호로 매주 사다가 한 주를 못 샀는데 그게 1등이 됐대. 아이고야. 야. 야, 진짜로? 어 진짜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와. 이런 게 진짜 운인가? 운명. 어떨 거야 저는 어떨 거야? 아 그러니까요. 술 한 잔에 한번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가져갈까요? 아, 나 이거 재밌어. 어, 네 거 갖고 방에서 나가. 그런데 딱 들고 나갔을 때 내 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알겠습니다. 2061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2061께 전화합니다. 이분은 신청하신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1시 13분 월요일 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 후라 일하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남자분이시니까. 그렇죠? 예. 아. 예, 이번 시간이 한 시 반까지였으면 좋겠다 그 회사. 네. 1월 11일 날 전화합니다. 일단 전화합니다. 아, 전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객님께서 이게 모르는 번호라 이렇게 미르신 거예요. 아, 지금 여성분이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 예, 그거. 아, 네. 자,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또 점심 시간이라 같은 번호로 또 오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살짝 넘기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께서 또 넘겼어. 바로 거절하시네요. 바로 다른 분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이게 그 수신 번호가 떴을 때 그게 잘못 적이 되면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일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받으신 그래서 안 받으신, 네. 안 받으신 경우도 있어요. 크, 너무 아깝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택시 기사님께 한번 해볼까요? 아, 어? 네. 한 번만 다시 걸어볼까? 네, 한 번만. 아, 제발 받으세요. 2061님. 네. 자, 2061님. 세 번째 전화를 걸면 뭐지 계속 전화를 해? 왜 이 사람 뭐야? 이거 받을 수도 있어. 그죠. 자, 206. 지금 고객. 아, 안돼.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너무 아깝다. 택시 기사로 갑니다. 택시 기사님한테 한번 해볼게요. 3920님. 가스가 차가고 장 트러블이 시작돼갖고 베트남 손님한테 방구를 먹여버린. 혹시 그 차도 택시도 가스차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렇겠죠. 네. 몸에도 가스 차에도 가스. 네 그렇습니다. 가스 가스 받으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운전을 하시니까. 블루투스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연 보내주셨었잖아요. 그 장 트러블 때문에 그 베트남 손님 태우셨는데 그 크락션 누르시면서 방귀 끼셨는데 그 응급약 가스 활명수 받으셨다고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예, 네, 전화 끊지 않으시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나가니까 절대 끊지 마시고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요즘 제 쌀쌀한 날씨에 술 한 잔해요. 끊으시면 안 돼요. 술 한잔 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은 넘쳐요. 눈치 없는 여자를 생각해도 좋아요.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봐요. 그대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 아 잘해. 노래가 늘었어. 어 이러다 진짜 앨범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어. 발라드로. 자 3920님은 랄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과연 성공을 하셨을지 제발. 기대가 됩니다. 자 랄랄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3920님.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서 전화한 걸까요? 컬투시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지금 운행 중이세요? 네 지금 손님 타셔서. 아 그럼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으시는구나. 아니요 지금 블루투스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전화로 손으로 받고 있어요. 아 그럼 운행 중이신데 잠깐 그 손님한테 좀 얘기를 하셔갖고 옆에다 살짝만 대시면 한 2분만 통화하면 되는데. 2분요? 네. 컬투쇼라고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손님한테. 아니면 손님을 아, 바꿔주세요. 네,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컬투쇼예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베트남 손님 탔을 때 그래도 네. 방구하고 클락션 소리하고 정확히 딱 맞았어요? 아니면 살짝 어긋났어요? 살짝 어긋났죠. 아, 맞춰서 하셨어요. 진짜. 약간 좀 화음 들어가신 것 같은데. 뽕빵, 뽕뽕빵빵 이렇게 된 거라. 네, 네 그랬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베트남 손님이 또 이렇게 그걸 주셨을까? 가스 알맹수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냄새는 안 났고? 글쎄요. 아, 들켰구만. 안전운전 빨리 하셔야 되니까. 네네네네. 네. 또 이제 운전하시는 중이니까 제 노래 네. 끝까지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약속대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아, 네, 안전운전하세요, 사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성공했네, 성공했어. 와, 성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베테랑이야, 베테랑. 네. 안 그럼 끊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자, 컬투쇼 사랑의 컬센터 4부에 불리합니다. Let's go! 자, 우리 신의 손 세 분은 우리 랄랄에 성공하는 거 보셨죠?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와, 아, 이게 베테랑이구나. 나름 작전을 좀 짜야 돼요, 세 분. 네. 일단 멘트가 쉬질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안 그럼 끊어요. 그래. 너무 불안합니다. 네. 약간 상대방은 무서워서 안 끊는 그러니까. 듯한 뭐지, 느낌이. 뭐지 하다가 노래 부르니까. 왜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못 끊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그분이 이제 컬투쇼의 이 이벤트를 알아서. 안 거죠. 설마 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방청객 문자 하나 랄라 씨가 읽어주세요. 네, 8829님. 랄라님 노래 들으니까 소주 땡기네요. 남자친구랑 저녁에 운동 가기로 했는데 어묵탕 먹으러 가자고 한방 쿠셔베 했어요. 아, 너무 좋죠, 어묵탕. 8829님 어디 계세요? 그렇지? 아, 바로 앞에 계시죠. 옆에 계시네요, 남자친구. 정말 이 쌀쌀한 날씨에 정말 맛있겠네요. 그러게요. 맞아, 오늘 진짜 추우니까 네, 한잔 하세요. 운동 안 가고 어묵탕 오케이, 남자친구?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 어우, 이래 지금 있어. 주말에 알아서 하십시오 두 분이. 자 우리 랄라 씨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우리한테 여행 간다는 얘기도 없었잖아요. 아니, 저는 항상 그냥 훅 떠나버려요. 이렇게 한 하루 저는 일을 약간 몰아서 하는 편인데 조금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반복적인 일을 못 하고 지루한 걸 못 참다 보니까
하루 이틀 딱 이제 꽂히면은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꽂히고 또 휴가를 주고 본인한테. 그러고 바로 떠나요. 충전하고. 며칠 갔다 왔어요? 3박 4일 갔다 왔는데 그렇게 그냥 훅 떠나가지고 베트남 어디로 갔다 오고 푹 푸꾸옥. 아 푸꾸옥. 푸꾸옥 갔다 왔구나. 푸꾸옥 섬이라 그래갖고. 아, 그래 갔다 아예 그 리조트. 네. 거기 베트남에서 제일 좋대요. 빈폴인가 빈 거기 안 갔어요? 그게 뭐죠? 그 리조트 이름인데. 빈폴? 응. 거기 안 갔구나. 아. 빈백? 쌀국수 매일 먹잖아요, 그죠? 아 진짜 이제 더 이상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조식으로 맨날 먹고 뭐 사 먹어도 쌀국수 주고. 맞아요. 1년치 드실 거 다 드시고 오셨. 쌀국수에 저주에 걸렸어요. 진짜. 아 맛있잖아요, 근데. 아 맛있죠. 이제 그만. 아, 자, 우리 수현 씨가 이제 네. 솔로곡 녹음을 마쳤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녹음은 항상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해요. 그럼 언제 내는 거야, 그러면? 유키스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솔로를 음원 내는 거야, 그러면? 그쵸 나와야죠. 아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발라드? 뭐 그럴 수도 있고. 기다릴게요. 네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우리 세 분은 이제 각자 이제 활동도 해보셨겠지만 뮤지컬도 하고 상악도 해보시고 트로트는 워낙에 혼자 많이 하셨는데 네네. 팀으로 해보시니까 어때요 신성 씨? 팀으로 하니까 뭔가 좀 색다른 도전이기도 하고 또 재밌어요. 사실 혼자 노래할 때는 그 무대를 다 꽉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셋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 뭔가에 좀 그 부담감을 좀 나눌 수 있는 예, 이런 뭐 혜택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서로 이렇게 합치다 보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나누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물과 기름처럼 잘 안 섞이기도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파트 왜 나 이거 안 줘 나 이거 더 누가 싸움 제일 잘해요? 이런 거 그러게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근데 어쨌든 음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화성을 하고 어디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자가 개성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그럼 넌 여기? 나 여기. 이렇게 이제 짜여지게. 씨 맞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제? 아,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딱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누가 위로 가고 누가 밑으로 가고 딱딱. 네. 네. 저도 팀 생활 꽤 오래 했는데 눈만 봐도 모르겠던데 나. 예. 예, 예. 저도 유키스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사실 그 팀 소속인 만큼 이제 팬텀싱어의 포르테디 콰트로 팀은 뭔가 네 명이 한 소리를 그리고 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음악이었다면 지금은 각자의 매력을 내는데도 그 세계가 또 다른. 하나로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그게 너무 있어요. 좋죠. 네. 그래서 저희도 뭐 하면서 뭐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음악적으로 뭔가 또 새로 부딪혀보는 그런 중요한 동료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아시나요 노래 들을 때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브릿지 파트 이제 세 분이서 이거 화음 딱 쌌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맞아.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잘 맞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인성들이 좋으신 세 분이 만났어요. 맞아요. 자 우리 신성 씨 고향 사랑이 엄청나다고는 충남 네. 예산. 네. 예산. 고향 사랑이. 네네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때 그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합니다. 삼국 축제라고. 네, 세 가지 그러니까 국이 들어가요. 삼국 네, 국화 그리고 국밥 국수 해가지고 삼국 축제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초청이 돼서 갔는데, 제가 그때 노래를 끝나고 나서 그 제가 받는 출연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에다 제 전액 기부를. 예. 멋있다. 감사합니다. 고향을 사랑하시는 충남의 아들 딱 이렇게 네. 되겠다. 맞아요. 그럼 약간 그런 거 예산은 어떤 곳인지 약간 홍보 한번 한번 틀려줘. 예산은 뭐가 유명해요? 예산은 뭐 옛날부터 보면 사과가 유명했고요. 아 예산 사과. 네, 뭐 천년고찰 수덕사도 있고요. 수덕사. 네, 그리고 그 요즘에는 그 예당호 있어가지고 출렁다리도 있거든요. 출렁다리. 네, 출렁다리 있고 또 모노레일도 있고. 모노레일. 네. 예산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은 그 정준호 선배. 아이고. 님 계시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백종원 선생님 아이고야, 계시고 그쪽에 그 예. 유명한 그 다음으로 지희가 아이고 유명해졌쇼 예. 아이고 나왔네 나왔어 아니 왜 다음에 아이고. 당신이 최고지 아유 아직 멀었슈 백종원 아이고, 선생님 너무 됐어. 세가지고 백종원 선생님 너무 세 장르가 다르잖요 아 요리로 하는데 저는 목소리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유 됐어 사람의 마음을 요리하면 되지 뭐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자를 바로 갈게 아 뭐 말투 야 수연 OPPA 갈게요 okay, let's go!
아, 오늘 또 엄청난 노래를 준비했네요. 네, 오늘은 락발 준비했습니다. 그 버즈 형님들의 가시라는 노래. 네. 국룰이죠. 노래방에서 국룰. 아, 군인들도 떼창하게 만드는. 네. 아.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문자를 그러면 우리 신성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2445님. 균디, 육아책도 냈으니 궁금증 하나만 해결해주세요. 아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어허. 첫째는 제가 노래만 하면 을에서 울어서 포기했고 둘째는 노래하면 제입을 막거나 때리거나 자기 쪽쪽이를 저한테 물리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저 음치도 아닌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육아책이 아니라 전 태교책을 냈고요. 예, 그, 뭐 제 아이는 저 우리 임신했을 때 아내가 제가 노래를 많이 불러줬어요. 그 배에 손을 대고 아빠 목소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도 하는데 갑자기 불러주면 애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좀 거부 반응이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불러줬어야 되는데 아. 갑자기 불러주면 그럴 수 있어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네. 주스도 이런 거 미리 먹어놔야 돼요. 맞아요. 거부 반응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이들마다 듣는 음역대가 있는데 나이대마다. 근데 이 목소리가 듣기 싫은 음역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무리 잘해도. 진짜.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뭐 그러니까 애 치는데 뭐하러 계속 해요. 그냥 노래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거를 들려주면 돼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갖고 찾아서 알려주면 됩니다. 예예. 예. 자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네, 1221님께서 저는 수영 강사입니다. 수업 끝나고 샤워하고 물기 닦는데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느낌이 좀 쎄해서 돌아섰다가 할머니 한 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 여기 남탕입니다. 빨리 나가세요. 소리 질렀는데 아유 볼 것도 없구만 시끄럽게 말씀하시고 볼 것도 없구만 그냥 시끄럽게 그랬냐 나가셨어요. 할머니가 실수하시고도 왜 제가 부끄럽고 왜 제가 진 것 같지? 아유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이렇게 그 뭐야 몸이 이제 바디빌더가 아니셔서 볼 거 없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제 그 짧은 순간에 다 스캔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아 그래도 수영 강사신데 수영 강사 네, 충분히 그 어깨와 이런 게 다 어깨를 본 게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아유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하여튼 그 마지막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왜 진 거 같지요 제가 이래서 네, 의문의 일패를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자도 우리 네, 이하나30님, 성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42살인데 도전해도 될까요? 기운 주세요. 아, 되죠. 주셨네요. 되죠. 목소리는 괜찮아요. 네. 제한이 없어요. 연령대로. 제 친구들은 성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예. 우리 균디 형님도 목소리 아직도. 아, 저도 이제 만약에 않아요. 개그맨 시험에 안 됐으면 성우 시험을 봤을 거예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네. 네, 진짜. 네. 자유자재로 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도전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 그렇습니다. 자, 어떤 거 전화 걸어볼까요? 아 이번에 살짝 조금 어렵네요. 수영 강사도 재밌긴 한데 왠지 재밌을 거야.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봤잖아요. 아 그렇죠. 물속에 있을 시간이에요. 네. 왠지 성우분이 아예 그 2130님이 성우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일단 목소리 기본적인 목소리가 되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좀 살짝 궁금하긴 하고요.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저는 2130님께 힘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우 꿈을 가지신 42살 형. 형. 1월 1일 날 2시 19분에 형인지.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 성우가 안 되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2130님 성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40 좀 일찍 가져보시죠. 왜 그러셨을까 꿈을. 42살에 자 전화 받아요. 받으세요. 힘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내 목소리야.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연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 성우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고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아직 42살이면 아직 어리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저보단 누나시네요. 오케이. 제가 노래 불러드리고 기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선물 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노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노래 제목 가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노래는 가시지만 안 가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너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했어도 나를 괴롭히는데 감사합니다. 야! 역시 뭐 매번은 달라요 매번 메인 보컬은 달라요 오 잘했어요 네. 자 2130님 42살에 성우 도전도 해도 될 것 됩니다 그 대신 네.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자, 과연 수연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셨기 때문입니다. 아, 노래 듣고 가신 줄 알았는데 안 가셨습니다. 이하나 상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컬트 쇼예요. 네 알아요. 근데 지금 성우 오디션을 보셨어요? 아니면 마음만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배워야죠. 아 이제 배우. 네 아직 이제 요즘에 오디오로 그. 책 읽어주는 그런 오디오북, 오디오북. 네, 네. 그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성우에 대한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책을 오디오로 듣는 책을 많이 들으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듣다 보니까 좀 아 나도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자신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도전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오디오북을 듣다가 그냥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제가 꿈이 배우가 꿈이었는데.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연기도 이게 접목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럼요. 네 생각을 해서. 그렇죠. 성우는 무조건 연기를 잘해야 돼요. 네. 오디오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화 통화 이렇게 목소리 들으시잖아요. 균디가 들으셨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냥 뭐 그럼 하나. 주변에 책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좀 한번 읽어줘 보시면 안 돼요? 네, 뭐 개인기라든지.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지금 감기 걸리기 네. 왜 죄송해요. 아, 못해드리니까. 뭐 꼭 꿈을 이루시려고 제가 응원을 해드릴게요. 아, 그 저 1월 1일에 방청 가서 네. 다 세 분 다 뵀었어요. 아, 진짜? 이 코너를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저 항상 다시 듣기로 항상 듣고 있어요. 아우. 와. 오늘 저기 그 신의 손 세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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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를 알고 계신지? 아, 저 몰라서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 네네. 잘.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아, 죄송할 일은 아니시죠. 아, 그렇죠. 네. 네. 아마 네.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여쭤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네, 겁니다. 그렇죠.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감기 때문에 네. 오전에 병원 갔다가 오후 출근을 했거든요. 오후 출근. 빨리 감기 바이러스 다 이 자식들 꺼져버리고요. 빨리 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네. 잠깐만 수연 씨가 선물 주실 거예요. 네, 전화 아직 끊지 말아 보세요. 아, 네. 저 수연이의 노래 끝까지 전화 안 끊고 들어 주셔서요. 제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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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빨리 나시고 꼭 성우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아, 저도 그 에세이집을 하나 냈잖아요. 네. 그것도 오디오북을 제가 다 읽어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읽어 보셨나 모르겠네. 아 근데 저도 한 몇 시간어치 한번 녹음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저는 책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3일에 걸쳐서 다 읽었거든요. 읽다 보면 이게
이게 내 목소리가 뭐였지 내가 어떻게 내고 있었지 약간 혼란스러워지죠. 손태진 씨 뭘 녹음하셨습니까? 저는 무슨 이제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어디 그 곳곳의 관광지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글을 계속 읽었어요. 한 여섯 군데 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러면서 혼미해지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 나레이션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집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주제만 남았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집중돼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막 이게 틀릴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억울한 직업도 참 쉽지 않은 직업이죠. 그러니까요. 아, 책은 뭐 한 장 그냥 소리 안 내고 읽어도 졸린데 어떻게 그걸 소리 내서 300페이지를 읽지? 예, 천연 수면제죠.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자만 나왔습니다. 두 분은 성공했고요. 네. 이제 신의 손만 성공하면 됩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불타는 신의 손! 화이팅! 노래는 뭐 준비하셨어요? 일단 조금 그래도 낮 시간이만큼 조금 신나는 노래를 신나는 노래 좋아 텐션 올라가는 노래 하겠습니다. 네. 남진 선생님의 둥지 왼자리 왼자리 요즘 둥지도 비쌉니다. 좋다 요새 비싸요. 혹시 이 노래 누가 선곡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이 노래를 저희가 그 불타는 장미단 프로그램에서 유닛이시니까 한번 불러봤었거든요. 같이 셋이 셋이 불러봤었습니다. 해봤구나. 네네. 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그냥 들어도 저희 다 알고 약간 흥이 절로 나는 곡이다 보니까 그럼요. 전 국민이 아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세 분이 후보 문자 하나씩 읽어 사이좋게 읽어보시죠. 네. 자, 1696님이고요. 저 양문형 냉장고 꼭 필요해요. 주대용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초등학교 시절 하굣길에 동네 오빠가 경운기 태워줬는데 친구 하나가 경운기에서 떨어진 사연. 아이고야. 재밌어요. 전화 주시면 잼나게 얘기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주셨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가 다섯 대의 양문형 냉장고를 쐈거든요. 와, 컬트 중에서요. 예, 근데 이번 냉장고. 주도 할 겁니다. 오늘 녹음하고 있는 월요일 오늘부터 이번 주도 할 거예요. 양문형 냉장고 재밌나 이거? 이분한테 전화해볼까? 궁금하네. 아쉽지만 오늘은 이분께는 냉장고 말고 그래도 상품권에 그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죠. 두 번째는 2575님께서 저희는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 처음에는 채팅으로 알게 되어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아하. 서로 첫눈에 반해서 만난 지 16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와. 현재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 저희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장남 장녀의 MBTI가 똑같고 손발 크기도 똑같고 부모님 그거라. 연세도 같고 금시도 좋습니다. 서로의 어려운 일들을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초스피드로 혼인을 했습니다. 이야. 아직은 부족하지만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건 거의 운명 아닌가요? 운명. 아니 근데 손발 크기가 똑같다는 게 좀 재밌긴 하네요. 그러게요? 쉽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엔 여자분이 클 것 같습니다. 손발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MBTI가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똑같으면 뭐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 외에 모든 게 너무 잘 맞아서 아직까지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죠. 친구. 네. 자, 다음 사연은 8225님이 컬트쇼에 처음 문자 드리는 새싹입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휴게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방학 중이라 손님이 너무 없네요. 이런 제 자신을 제가 위로해주고 싶어요. 벼랑 끝에 내몰리더라도 내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 이대로 가겠다는 불타는 트롯맨 신의 손에 In 마이 라이프 신청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받을 확률 굉장히 높은데요. 너무 좋아하겠는데. 그러게요. 완전 랜덤으로 뽑고. 예, 이거는 우리 제작진분께서 하나의 약간 좀 그래도 어드벤티지? 그 게스트. 네. 아니요. 아니요.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네. 네. 저희 한 번도 절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고르면 조금 아니 근데 이분이 끊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불타 시대 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다른 분이 받을 수도 있고.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새싹이기 때문에요. 네. 아 맞아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몰라요. 아. 네. 처음 문자를 보내본 문자가 이 문자이니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안 믿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분 아니에요. 아 근데 저 이 동갑내기 신혼부부도 되게 좀 끌리긴 한데 궁금하죠. 경운기 사연 너무 끌려. 달라. 각자 사연을 읽고 싶어하네요. 아, 그러면 뭐 사자 통화라도 한번 할까요? 네 분 다 해서. 아 그래도 이제 저희가 부르는 노래가 둥지인만큼 네. 그럴까요? 그러면 앞으로 서로에 대한 네. 서로가 둥지가 되길 네네네. 바란다. 아 좋아요. 아 그러면 이호치로님. 네 이호치로님. 근데 신혼부부인 만큼 저희를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한번. 자 일단 문.
자, 2575님께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무대를 네. 보실게요. 네. 안 받길 바라면서. 아, 안 받으면 아, 그쪽으로 넘기려고? 예. 2575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동갑내기 신혼부부인데 남자분이 보내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죠? 네. 자, 너무 맞는 게 많아서 16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와, 아, 행복한 진짜?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신 2575님. 초반에는 딱 네. 공통점이 많으면 꽂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원래 연애할 때 그러면 꽂히잖아. 바로. 결혼하고 나면 아 되게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한 거 아니에요? 16일 만에. 그렇죠. 와.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야, 안녕하세요. 저희 불타는 신의 손 손태진, 에녹, 신성입니다. 네, 그 혹시 그 16일 만에 혼인 신고하신 부부 맞으시죠? 저희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 테니까 끝까지 마세요. 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끝까지 끊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의 둥지가 되길 바라면서 네, 바로 음악 주시면 네, 네 보이스 피싱 아닙니다. 네, 보이스 피싱 아니고요. 중국 받아, 네, 중국 그런 받아. 거 아닙니다. 네, 갑니다. 자,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불러드립니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들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니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우!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아, 무대는 너무 완벽했어요. 노래는 완벽했는데 노래 전에 전화가 약간 너무 급해갖고 조급해갖고 아유, 오디오가 겹쳤어 너무너무 자 그래도 해봐요. 불구하고 과연 2575님은 전화 끝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제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아, 다행이다 어, 진짜 다행이다 와 와 정말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2575님 예예 예. 여기 컬투쇼입니다 예 안 반가우세요? 반가워요. 지금 약간 떨리시죠? 예. 지금 뭐 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아, 그 와이프랑 대화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아, 하시다가. 지금 노래를 불러주신 분들은 우리 불타는 트롯맨의 세 분입니다. 신성 씨, 그리고 손태진 씨, 그리고 애녹 씨. 예. 혹시 저희 아시는지요? 네, 저희 아실까요? 아 솔직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죠. 네, 아니, 그럼요. 네. 네, 저희는 불타는 트롯맨 출신의 탑세븐 멤버들이고요. 예, 예. 네, 혹시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되시는지? 네. 나이 34이요. 아, 아 34이에요? 90년생이시고. 아, 그렇죠. 아마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약간 연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였는데 아버님이 너무 죄송스럽지만 진짜로 거의 뭐 아버지랑 그러니까 정말 네, 그래서 나보다, 제가 사실 나보다... 목소리를 듣고 아시나 아시겠나 나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조금 젊게 들리네요. 네, 그러면 혼인 신고하고 결혼하고 지금 생활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야 완전 신나. 와. 근데 완전히, 진짜 와, 궁금한 게요. 예예. 예. 손발이 또 크기가 똑같다면서요. 예. 누가 작고 누가 큰 거예요?
아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손이 같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저도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첫 만나갖고 손을 크기를 재봤어요? 예. 그러면 이게 손이랑 발이랑 같이 맞댔나? 어떻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 아, 발은 나중에 알았어요. 아 발은 나중에 알고 손이. 네. 그럼 2575님이 좀 남자치고 손이 작은 편이구나. 예. 네. 네. 아니, 우리 2575님 혹시 그 16일 만에 혼인 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예, 이유 예. 때문에 딱 그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제일 중요한 거. 네. 고마다. 꽂힌 거. 손 크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고 그 이제 처음에 그 만나서 이제 대화하다가. 그냥 네. 네. 대화하다가 네. 대화하다가요? 대화하다가 아, 손발 크기 맞춰보시고 네. 대화하다가 그냥 혹시 혼인신고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네. 혼인신고 우리 뭐 심심한데 혼인신고를 할까요? 아, 근데 공통점이 네, 공통점이 정말 많이 네, 말이 좀 그렇고. 많이 통하고 아마 네. 그 코드가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았는지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정확히 기다릴 뭐가 수 있어요. 맞았는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 우리 기다려. 기다려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예 그냥 첫눈에 반했는데.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이 뭐였냐고요? 그냥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봤을 때는 I이신 것 같아요. I로 먼저 MBTI가 같다고 하셨는데. 예 I 맞아요. 아~ MBTI가 뭐예요? INTP? 예 맞아요. 오~ INTP예요? P는 맞는 것 같아. 아니 INTP. 그리고 또 맞는 게 또 뭐 있을까? 뭐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게 맞았나? 혈액형이랑 나이랑. 어머. 혈액형은 뭐예요? O형이요. O형. O형의 I, OI. 진짜 비슷한 게 많다. 혹시 그 충청도 분이신지 제가. 아 와이프가요. 아 와이프가. 지금 전화하신 분이 충청도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할 때 얘기할 때 이게 또 들어가거든요. 이호치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그 태어난 건 서울인데 네, 서울이요. 서울인데 서울이에요. 네. 아 근데 이게 그렇구나. 아, 이게 제가 볼 때 약간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MBTI I라서 이 전화 통화가 살짝 긴장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전화 통화하시는 것도 굉장한 용기세요. 그죠. 네. 우리 2575님 죄송하지만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상준이요. 예? 상준이? 윤상준. 상준 씨. 네. 상준 씨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그냥 물류일 하고 있어요. 물류일을 하세요. 결혼 축하드리고요. 좀 늦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저희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백화점 상품권 네, 10만 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상준 씨. 예. 안전 운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예.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네, 되게 순수하시고 아우 이게. 처음에는 들었는데 신혼부부라고 그랬는데 결혼을 좀 늦게 하셨나? 40대 막 중반 막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그 나이를 듣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맞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쭤볼 때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가 아니고 실례지만 연세가 이럴라 그랬었어요. 그쵸, 춘추까지 그쵸. 올라갈 뻔했죠. 춘추가 어떻게 춘추까지. 34시면 제가 결혼한 나이랑 똑같은 나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혜수까지 성공! 와! 성공!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자 오늘 신혜성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세 분? 아 뭐가 정신 없긴 했는데 네. 오늘 기운 여기서 다 받아가는 것 같은. 아시나요 대박 난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너무 꿈만 같습니다. 항상 네. 제가 청취를 했던 이 컬투쇼에 또 나오게 되니까.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자주 나오세요. 네. 아유 예. 불러만 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네, 네 손태진 씨도. 아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아 이곳이 정말 진정한 야생이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게요? 아, 너무 떨리죠. 그냥 정말 그냥 막 무작정 그냥 갈 수밖에 그냥 돌
헌신하는 게 그렇죠. 예. 저희 그 In My Life라는 곡도 그 원래 이제 벼랑 끝에 선 우리의 기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는 것도 약간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도전을 해보니까 예, 재미있게 이렇게 안 보이던 다리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건너가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수연, 우리 랄라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안녕!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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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